이번에 소개될 교재는 발상 트레이닝북이라고, 그러니까 자신의 발상을 얼마나 폭을 넓게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한 가지 물체를 여러 가지로 확대 분석 해석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단계를 훈련시켜주는 그런 교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교재가 필요하신 분들은 자기가 발상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 가지 물체를 여러 가지로 생각을 못하시는 분들이 훈련을 하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을 처음에 소개시켜드리자면, 이거는 트레이닝북입니다. 자신이 하나의 물체, 예를 들어 집게가 있습니다. 처음 예제가. 집게를 구조의 파악, 얼마나 그 구조에 대해 이해를 잘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집게 확대, 집게가 확대했을 때는 어떻게 보여지는지, 유사성, 집게와 비슷한 외부 사물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응용, 형태의 질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그리고 다각도의 형태에서 어떻게 보이냐에 따라서 집게가 이렇게 저렇게 크게 작게 보이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두개, 확대와 축소, 어떻게 하면 확대되고 축소되게 보여질 수 있는지, 그리고 변환, 이거를 쪼개고 그리고 변환시켜서 집게 형태를 얼마나 다양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분실, 해체, 이 집게를 분리했을 때는 어떤 형태가 나올까, 투시, 투시를 심하게 줘서 거대해 보이게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면의 요소로 변환, 면을 사용해서 집게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반복, 무수히 많은 집게를 사용해서 어떤 형태를, 어떠한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이미지 연출과 만남, 어떠한 화면 구성에 있어서 어떻게 놓고 어떻게 배치를 해야 화면 연출이 될까를 나타내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컬러로 포인트를 잡아내는 이런 훈련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여러 가지 훈련은 어떠한 주제가 닥쳤을지라도 당황하지 않고 바로 발상을 해낼 수 있게끔 해줍니다. 처음에 종이컵에 대한 훈련, 그리고 야구공. 자, 이렇게 이 교재는 여러 가지의 사진을 응용해서 그릴 수 있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이 교재의 가장 중요한 면은 자신이 발상해 나간 단계를 훈련하는 그런 교재라는 것입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기타 디자인하는 모든 이들이 자기만의 러프 스케치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자기의 훈련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북은 어떻게 활용에 따라서 굉장한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